14페이지 보존등기 보면 거기 등기법 조문 나열된 거, 즉 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그 내용 중에서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다 했을 때 신청인에 관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즉 토지 건물을 묻지 않고 자 토지와 건물에 관련해서 네 가지가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첫째 1호 이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이것은 토지 건물 다 공통 두 번째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것도 토지 건물 공통 3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토지 건물 공통 4호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자 시장군수청장 확인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것만 건물만 해당된다는 거. 이게 해당성이 없다는 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보호준이 신청하신 사유 중에 1호를 보시면 대장에 즉 토지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 자가 누구다? 원시취득자죠. 그 상속이나 포괄 승계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2, 3, 4호는 특별한 것들입니다. 즉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판결 종류를 묻지 않는다 있고 소유자라니 공나 아니면 토지는 국가를 피구로 하고 건물은 시장군수청장을 피구로 해야 됩니다. 수용의 경우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보존등기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된 부동산 이전 등기로 하기 때문에 4호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청장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거는 건물만 해당되고 토지는 해당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자주 나온다 했어요. 그다음 직권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직권을 보존등기한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가압류가 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할 때도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면 직권 보존등기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권 보존등기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한다는 것이고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하지 않는다. 요 말하고 작년에 어렵게 이 체납 세금을 안 내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데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세무관서에서 보존 등기도 같이 촉탁하도록 국세징수법이 규정됐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 보존등기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즉 세금을 안 내서 체납 처분으로 압류 등기하더라도 이것도 당연히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는 맞지만 이때는 법률에 의해서 직접 촉탁 관공서 세무서가 보존 등기도 같이 동시에 촉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 부분까지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문제 보세요. 보존등기 옳은 거. 자, 보존등기 특징은 등기 원인과 날짜를 쓰지 않는다는 거. 유일하게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 없다는 거라고 했죠. 틀렸고 1번도. 그다음 2번 보세요. 군수 확인회에서 이렇게 4호 중에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확인회에서 뭐만 따왔어? 군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하나만 딱 따다 놓으면 이거 생소하죠. 군수 확인회에서 미등기 토지가 자기 소임을 증명한 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자, 시장 군수 청량 확인은 뭐만 된다고? 건물만. 토지는 안 된다겠지. 그다음에 등기관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촉탁에 의해서 체납 처분이나 압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서는 직권 보존등기한다.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 시는 해당 부동산 미등기일지라도 직권으로 보존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미등기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거기 3호가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는 경우 신청등기서 등기필 정보를 증명해야 된다.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이므로 의무자가 없고 등기필 정보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보존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의 경우에 요구되는 거예요. 단독신청의 경우는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다음 거래가액등기에 대해서 거래가액등기 기준일은 언제라고 했냐면 거래가액등기 기준일은 언제? 2006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 첫째 시점, 두 번째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거래계약서에 의해서, 세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거래 가액 등기 한다. 요 세 가지 조건을 맞아야 돼.
시점이 2006년 1월 이전 거 해당 사항이었고 계약서 아닌 거 해당 사항이었고 수익금 잊었는 게 아닌 거 거래가 등기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자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한 개일지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 대 여러 명 수인 대 수인 간의 매매일 땐 목록을 내야 되는데 목록은 갑구이 저 등기부 갑구에는 매매 목록 번호만 기록되고 거래 가액은 첨부된 목록에 따라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보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되며 목록이 첨부 안 됐으면 거래 가액은 갑구에 직접 써줍니다. 그 다음 26번 보세요. 거래 가액 등기 틀린 거. 1번 거래 가액 2006년 1월 1일 이전 이후 거는 적용 안 돼. 이후 거만. 그 다음에 매매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신고 필증에 대한 금액은 어디에 들어갔다? 목록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갑부에 직접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매매인 경우 원인증명정보와 판결이나 조정서 등의 경우에도 거래가를 등기한다. 거래가 원대라고 이렇게 계약서 매매 계약서에 의해서 잊은 게 할 때이기 때문에 계약서 아닌 판결서나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4번 신고 필증에 두 개 이상 부동산이 기재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 수인 대 수인 사이 매매일 땐 목록을 내야 됩니다. 등기된 매매 목록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나 등기관이 과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외에는 경정이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거기 보세요.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개념은 단독소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하거나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등기 목적란에 쓸 때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쓰면서 일부가 전체에서 차지한 지분을 써야 돼.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A 지분 A 가진 지분 4분의 3 중 절반 2분의 1을 이전할 때 여기서 2분의 1 이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A 지분 4분의 3을 가지고 있는 얘가 절반 이것의 절반을 B에게 이전한다면 어떻게 쓰느냐? 등기 목적을 쓸 때 A 지분 4분의 3 중 일부를 이전하는데 일부가 얼마냐? 가로 안에다가 4분의 3의 절반이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2분의 1이니까 총 얼마야? 8분의 3. 여기다 이렇게 일부가 이게 얼마냐? 8분의 3을 이전합니다. 이렇게 요 가로 안에 전체에서 차지한 지분을 써주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등기 목적란 A 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B에게 이전한다. 그럼 등기 목적을 쓸 때 어떻게 한다? A 지분 4분의 3 중 2분의 1이라고 쓰지 않고 일부를 이전하는데 요게 얼마냐? 전체에서 차지하는 지분을 요 안에 써줘라. 이런 작년 문제입니다.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수용의 경우에 단독 신청합니다. 권리자가.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 등기 원일자 수용 개시일이지 재결일은 아니다. 자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수용 개시일 전후 묻지 않고 직권말소화돼 두 가지 주의하라 있죠. 요역지 지역권 재결로 존속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말라 있고 수용 재결이 실효 효력이 상실되면 수용을 한 이전 등기는 말소해야 되는데 이때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더라. 이거 기억하면 됩니다. 상속 등기도 단독 신청이며 자 전원명의로 신청할 수 있을 뿐 지분만 상속 등기 못한다 했고 상속 등기하고 나서 협의 분할했을 때 무슨 등기하냐 물으면 소유권 경정 등기다. 이 표현을 꼭 알아야 돼. 법정 상속 분에 따라 상속 등기하고 협의 분할했다. 그럼 무슨 등기한다? 소유권 경정 등기. 이것은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이 발생한 시점은 상속 피상속이 사망시다. 사망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만약 갑수의 부동산을 지금 요거 갑이 사망해서 A, B 두 명이 상속받았다. 2분의 1씩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등기 이전할 때 법정 상속분에 따른 건 누구든지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갑구에서 소유자가 갑으로부터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하는데 자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걸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나 해도 됩니다. 근데 지분만 못해 다 전원명으로 해야 된다. 근데 상속 등기를 요때 하고 상속 등기 법정상으로 상속 등기 하고 있다가 요때 협의 분할했다. 협의 분할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하면 무슨 등기를 할 것이냐? 지분을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아니고 자 A가 다 갖기로 하고
얘는 포기하고 다 주되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이런 조건하에서 이렇게 협의 분할했다면 기존의 등기부 이렇게 상속 등 이런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지분을 이전 받아야 되냐 말소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의 분할의 효력은 협의 분할 효력은 상속 개시 시에 소급표가 발생해. 그러니까 당초의 처음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원시적 사유로 불일체 생긴 거야. 그래서 경정 등기한다. 그래서 권리 경정이니까 부기 등기로 2번 소유권 경정 이렇게 쓰란 말이야. 경정. 그리고 얘는 늘었으니까 권리자, 얘는 줄었으니까 의무자에서 공동 신청으로 A 전체를 갖는 거로 바꿔주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경정.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 등기 하고 나서 협의 분하실 때 소유권 경정 등기란다. 이러니 경정. 그다음에 유증은 특정 보괄 묻지 않고 등기 절차 둘 다 공동 신청이라고 했어요. 유증 중에 제일 문제 되는 게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했을 때인데 거기 특정 유증인 경우에 먼저 상속인 명의 보존 등기하고 나서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며 포괄 유증이라면 수증자 직접 보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특정 유증이다. A가 B한테 유증했다. 그러면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었다. 미등기. 근데 특정 유증에서 이게 특정 유증 받았느냐 포괄 유증 받았느냐 달라집니다. 얘가 특정 유증 받은 사람이라면 유증의 효력이 언제 생기냐.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유언의 효력이 생겨. 근데 유증에는 포괄 유증은 등기 없이 물권 변동 생기고 특정 유증은 수증자 앞에 등기했을 때 물권 변동 생기는 똑같지만 등기 절차는 둘 다 뭐라고 했어요? 공동신청이라고 했지. 공동신청. 공동신청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특정 유증이라면 B 앞으로 보존 등기할 수가 없지. 얘는 특정 승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는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A는 자기 상속인 앞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그리고 유증을 원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특정 유증이라면 갑 앞으로 보존 등기 후 B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며 이 B가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면 B 직접 자기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왜 그렇다? 자, 보존 등기는 아까 누구라고 했죠?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그 상속인 및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이면 보존 등기 할 수가 있어요. 특정 승계인이면 못 해.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포괄 승계인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하고 이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포인트. 즉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받았을 때 특정 유증이냐 포괄 유증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특정 유증인 경우는 수증자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고 어떻게 한다? 상속인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하고 이전을 받아라 이 얘기예요.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진정명의 회복은 뭐라고 했죠?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된다 했지? 기존의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했죠.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물권 변동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토지 거래 받을 이유가 없고 농지증을 낼 이유도 없고 검인 받을 이유도 없고 거래 신고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토지 거래 허가하고요. 새롭게 허가를 받을 필요 없지. 새로운 취득이 아니야. 원래부터 자기 거니까. 즉 등기 명의만 찾아가는 거예요. 물권 변동이 안 생겨. 농지증, 농지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야. 원래 자기 겁니다. 명의만 찾아가는 겁니다. 검인, 계약을 오늘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야. 거래 신고, 매매란 게 아니야. 어느 것도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매 회복까지 보는데 27번 문제 보세요. 수용, 틀린 걸 찾아야겠어. 원인 증명 정보가 협의 성립 확인서나 재결서 등본을 제공하고 원인 정보로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와 인감 증명을 제공한다. 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뭐라고 했지? 단독 신청입니다. 누구? 권리자인 사업 시행자.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해. 단독이면 누가 없다고 했지? 의무자가 없어. 그러니까 의무자 없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나 인감을 안 내는 거야. 등기필 정보 인감은 의무자 있을 때 내는 겁니다. 1번 틀렸고 토지 수용을 원하는 이전 등기할 때 그 부동산 등기록 중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 제한 등기가 있으면 직권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입 등이 다 말소되지만 말소 안 되는 게 뭐라고 했지? 요역지 지역권 재결로 존속 인정된 권리 두 가지 주의하라고 했어. 3번 수용 개시 이전의 상속원이나 수용 개시 이후의 이전 등기도 말소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말소한다? 수용의 경우에
수용은 원시 취득의 성질상 이전 등기를 하지만 깨끗하게 가져와야 되니까 수용 개시일에 요 수용 개시일에 등기업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 토지를 B가 수용했어. 그럼 이전대 언제 개시일에 보상금 지급을 정지 요건으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 변동. 그러면 사업 시행자 이 권리자 단독 신청에 단독으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한다는 거예요. 이때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으로 하는 건데 단독이니까 누가 없다고 의무자 개념이 없어. 등기 필정 무인가 맞네지. 이전 등기가 원시 취득이니까 뭐가 따라 나온다고 일정한 등기를 직권 말소해야 돼. 깨끗한 상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직권 말소하냐 물어보면 첫째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즉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후를 묻지 않고 전후 불문하고 다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이지만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여기서 뭐가 제외된다 요역지 지역권 재결로 존속 인정된 권리 이건 제외시켜라.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이건 수용 개시 이후 것만 직권 말소 이 직권 말소하되 단 수용 개시 이후라도 수용 개시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 개시 이후의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말아라. 이건 제외시킨다. 이런 제외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 이런 거 있어요. 전부 다 들어온다. 다 직권 말소. 수용이요. 근데 어떤 거?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한 지역권. 이건 편익 좋은 게 붙어 있죠. 수용 위원회에서 놔두라고 얘기했어. 그럼 말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용권 이전 등기는 수용 개시일 이전권 영향 안 받아.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전 등기만 말소하되 다만 수용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단서가 있다는 걸 알아두는데 이거 다 나왔던 거예요. 이게 다 한 번씩. 자 그러면 요 3번은 수용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전 등기 말소하지 말라 있고 4번 사업 시행자는 의무자를 대위해서 수용의 경우 대위권 인정된다 했지.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등기명의 표시 변경, 상속이나 이전 등기 등을 다 대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번 지문처럼 재결이 실효, 수용 재결이 실효되면 어떻게 되냐? 원래 수용 당했던 사람 다시 찾아가야지. 그럼 어떻게 한다? 수용을 원한 이전 등기는 말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소하느냐? 수용을 한 이전 등기가 단독 신청한 반면에 재결이 실효돼서 말소할 땐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권리자가 단독 신청했지만 재결이 실효돼서 그 이전 등기는 말소할 때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으로 말소한다.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 28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한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판결을 받았다 했습니다.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아서 이행 판결 받았어요.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경우에 설명은 맞는 걸 찾아야겠어. 승소한 권리자의 상속인도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인 증명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판결 받았으면 판결서를 내야 됩니다. 이때는 협력 당사자 저기 서로 협력해서 할 땐 낼 필요 없어요. 왜? 원인 증명 정보 없으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 A가 B한테 매매했다. 근데 이게 전전 양돌이서 지금 C, D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원인 무효야. 최초의 매매 원인 무효다. 그럼 이건 무효의 등기들이야. 그러면 무효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말소해야 됩니다. 원인 무효면 물권 누구한테 복귀됐다는 거야? 매도인한테 복귀돼 있는 얘한테 물권 복귀돼 있어요. 지금 물권자 누구야? A. 등기명의자 누구야? D. 근데 이게 뭐 명의자가 아니잖아. 실제 물건을 가진 사람 명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실차원계 일치시키려면 어떡하냐. 효력 없는 등기 다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하려는 게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말소하지 말고 직접 이전해 가라. 즉 현재 소유자 앞으로 이전 등기 해가면 A가 물권자면 등기도 A명으로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이게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은 물권명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했어요. 원래부터 자기 거야. A 앞에서 B 앞으로 이전 등기 지금 C 앞으로 이전 등기, D 앞으로 이전 등기 했는데 보니까 이게 다 무효의 등기들이야. 그럼 무효의 등기는 어떻게 하냐? 요 거꾸로 여기부터 말소에 올라가 이렇게. 말소해서 다 지후에 A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원래 이게 무효이면 물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복귀됐으니까 A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등기는 D명으로 있잖아. 소유자는 A인데. 그럼 A 앞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
이걸 다 말소해도 A가 되지만 요 새롭게 이전 받아도 A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라고? 뭐로 가도 환영만 된다 했지. 이전 등기 대신에 무슨 등기했다? 말소 등기 대신에 무슨 등기했다? 이전 등기 방식했다. 이거 말소하는 등기 이거 대신에 이전 등기 방식했다는 거야. 이거를 진정명의 회복을 원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했고 실질적인 물권 변동이 없어 자기 건데 등기 이름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하기로 허가할 필요 없다. 왜? 물권 변동이 없으니까 원래 자기 거니까. 농지일자 농지 낼 필요 없다. 원래 자기 건데 등기명 찾아온다고 농지 내는 게 아니야. 자기 거잖아 이게 자기 농지. 그 다음에 거민을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한 바가 없어. 그 다음에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야. 이것도 매매 계약한 바가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냐. 이때 얘가 협력해주면 공동신청으로 하면 되고 협력해줬어. 협력 안 하면 딜 상대로 이행 판결 받아 단독 신청은 된다. 판결 받았으면 판결서 내지. 판결 안 받았으면 계약한 바가 없으니까 낼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원인 증명이 뭐 없다는 거야. 저 판결 안 받았을 때는. 근데 지금 28번은 지금 판결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를 내야 된다? 원인 증명 정보로서 판결서를 내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공동 신청하든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하든 신청 정보의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무엇을 안 쓴다? 원인 일자를 안 쓴다. 왜? 원래부터 자기 거니까 날짜를 안 쓴다는 거. 원래부터 자기 거야.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의무자의 권리한 등기 필정을 제공해야 된다. 이건 제목 중에서 질문 중에서 뭐라고 했어요?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한다고 했잖아. 그럼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할 땐 의무자의 등기 필정 안 냅니다. 그 다음에 도지거래 계약 허가 대상일지라도 허가서나 농지를 안 낸다 했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한 이전 등기할 때 판결서일지라도 판결 자체 거민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8번에 2번만 옳고 나머지 다 틀린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29번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 좀 틀린 거. 유증에 기한이 붙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을 원일자로 써라. 기한이 없다면 사망일자 원일자지만 기한이 붙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이.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로 등기 없어도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유증을 한 이전 등기할 때 상속 등기를 거쳐서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라 상속 등기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증을 했다면 A가 자기 소유 부동산 내 친구한테 이 부동산 좀 내 주면 줘라 했어요. 그러면 사망했으면 이전 등기 해주면 이쪽으로 등기 넘어가는 건데 이때 굳이 상속이나 그렇게 상속 등기를 마치고 나서 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요 유증자 앞에서 수증자 명의로 그냥 넘어갈 때 상속 등기 할 필요 없이 공동신청 넘어가는 겁니다. 다만 권리자는 이 사람이지만 의무자 누구냐? 요 유증자의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의무자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할 때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는 꼭 알아둬야 되고 4번 지문처럼 유증을 한 소유권 정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할 수 있지만 사망하지 않고 생존 중에는 일체 등기할 수 없어요. 왜? 유언의 효력이 안 생깁니다. 유언 철회의 자유를 보장해서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언의 효력 자체가 없어요. 죽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된 경우 유언 집행자는 상속인 명으로 보조등기를 거쳐서 유증이나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이거 지웠네. 여기 이거 아니고 자 미등기 부동산이 특정 유증이 됐다. 그럼 수증자는 특정 승계인으로 보증이 못해. 그럼 누가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보증이 하고 나서 이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유증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공동 소유와 관련해서 자 공동 소유에서 거기 이제 도표가 복잡하게 정리됐는데 민법 공부가 좀 된 사람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어요. 공유는 지분이 자유롭고 합유는 합유 등기하되 지분은 등기상이 아니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 총유에 대해서는 비범 즉 종중 같은 경우 비범이 사단명이 직접 등기하는 겁니다. 총유 등기란 게 없어요. 그래서 공유를 합유로 바꾸거나 합유를 공유로 바꿀 땐 소유권 변경 등기하는 것이며 공유가 총유에서 공유 합유로 바뀌거나 또는 공유 합유가 총유로 바뀔 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는 거. 이게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에 이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어. 근데 여기 X 임야가 있어. 이건 누구 거냐? A, B 두 명. 그러면 둘이면 지분이 너무 많이 복잡한 간단한 이해해 보시 이렇게. 그럼 이렇게 사망했으면 원인이 뭐냐? 자
갑이 혼자 가질 땐 단독 소유네. 단독 소유. 이게 사망하니까 이전되는데 두 명 소유자 바뀌었네. 공동 소유. 이 공동 소유 중에서 지분이 자유니까 뭐예요? 공유로 등기하는.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 자, 소유권 무슨 등기했다? 이전 등기했다. 단독 소유에서 뭐로 공유로 바뀔 때 뭐가 됐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때 원인은 상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공유에서 이 AB가 우리 자유롭게 지분 처분하다 보면 이거 상속받은 자세 없어지니까 우리끼리는 절대로 처분하지 말자. 즉 우리 민법상 조합 형태로 합의 등기하자. 그럼 이게 공유가 뭐로 바뀌어? 합의로 바뀌어. 그러면 지분이 공유일 때는 등기부 A 2분의 1 지분, B 2분의 1 지분 이렇게 등기부가 딱 됐는데 합의가 되니까 뭐야? 그냥 A, B 이렇게만 나오고 여기다 뭐라고 쓴다? 합유. 합유자라고 써. 합유자 두 명. 그럼 합유자가 됐다는 건 뭐야? 이 공유관계 합의로 바뀌었으면 소유권이 권리 속성이 바뀌었어. 소유권 변경 등기했다는 거. 변경 등기. 알았어요? 그래서 소유권 변경 등기가 돼 있고 또 AB가 또 이제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또 개인 단독 소유니까 이게 상속으로 집안 대대로 안 내려간다. 그럼 얘들이 우리 이거 종중부동산을 만들자. 둘이 김씨들이야. 그럼 김의 김씨 무슨 파 이렇게 뭐 사공파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게 뭐냐 이거. 이건 종중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거야. 즉 총유관계자. 총유관계 총유관계로 넘어가는. 이건 총유 등기는 따로 없다고 했어. 김의 김씨 사공파 대표 김수로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넘어간 게 이게 뭐냐. 소유권 이전되는 거야. 그래서 단독 소유가 공동 소유로 바뀌면 이전하는 것이고 공동 소유 중에서 공유 합유관에 바뀌면 이 변경 등기하는 것이고 공유가 총유되거나 합유가 총유될 땐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기본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 형태를 제가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징을 보세요.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할 때 공유자 인원 증감이 있을 때 전부 다 소유권 일부 전 등기.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변경하려면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전원의 이해에 관련됐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란 말이에요. 이 특징 조문들 내용을 지금 정리해 주는 겁니다. 공유물 분할은 토지를 분할한 다음에 분필 등기에 대해 이건 무슨 등기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다. 왜? 지분을 이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각자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할 수 있다는 판례에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공동 신청으로 공유 지분을 이전해야 돼. 자,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 능력이었기 때문에 조합 이름을 등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해야 돼. 아까 이렇게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해야 돼. 지분을 쓰지 않았어. 이게 민법상 조합의 재산 소유 형태예요.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에서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자 전원 동의해서 지분을 처분하더라도 지분을 이전 등기 못합니다. 전부 다 무슨 등기다? 합유명인 표시변경 등기로 들어갑니다. 민법상 조합에서 합유명인 표시변경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비범인 사단 종중 같은 경우에 종중 비권리능력 사단 재단을 직접 권자 의무자로 하며 대표자나 관리 신청한다. 정관 기타 규약을 반드시 내야 됩니다. 과거 기출문제 보면 있으면 내고 없으면 안 된다. 이게 아니요. 반드시 내야 돼. 대표자 증명정보를 내되 등기된 대표자라면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대표자의 주소, 주민번호 증명정보 다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자 인적사항을 등기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비범인 사단이 의무자일 때 사원총회 결의서와 인감증명을 특히 낸다는 거 의무자일 때 두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자, 30번 문제 봅니다.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등기된 공유물 분할 약정이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기간을 고치려고 그래. 갱신. 그때 어떻게 한다? 그걸 바꿀 땐 권리 변경이니까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한다. 즉 전원의 이해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를 단축한 약정에 대한 변경 역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한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공유를 분할하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 이 공유관계가 다 공동으로 나와요. 그 주의하셔야 됩니다. 1번 구분소유적 공유. 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말 민법에 들어봤어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예? 여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뭐예요? 예? 어떻게? 예?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위치를 특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는 이거 AB 공유다 하는데 AB 공유야. 토지를 샀는데 자 둔산동 10번이 토지 샀어요. 근데 공유를 해놨어. 등기부는 AB 2분의 1, B분의 1. 근데 자기들은 위치를 특정했어. 도면을 이건 A 거다, 이건 B 거다 이렇게 했어요. 구분 이렇게 서로 내부적으로는 어느 쪽이 자기 거로 만들어놨지만 권리 등기부는 AB 공유로밖에 안 나타나서 이걸 뭐라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그래. 그럼 이걸 해소할 때 자 먼저 해소한다는 건 뭐냐? 이걸 단독수로 만들 잘라서 분할해서 이걸 A 단독수로 갖고 이걸 B 단독수로 가지려면 법적으로는 공유 관계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 첫째가 토지를 잘라야 돼. 토지 분할. 토지를 분할하면 잘랐지. 10번, 11번지 A, B 공유 토지가 두 개 생기는 거예요. 즉 공유 토지를 토지분 하면 공유 관계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단독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유 관계를 단독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도 A가 2분의 1씩, 여기도 2분의 1씩 토지만 분할한 거야. 그럼 공유를 분할한 건 뭐야? 공유 관계를 해소하고 단독수를 만드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이게 A 거라고 했잖아. 이게 B 거라고 했잖아. 그럼 이 A 거를 만들려면 이쪽은 B가 지분을 이전해야 돼. 여기 A가 지분을 이전해야 돼. 즉 토지를 분할한 다음에 두 번째는 상호 서로 간의 지분 교환, 상호 지분을 이전해 줘야 돼. 지분 이전하는 게 뭐냐? 이게 소유권 일부 이전이야. 소유권 일부 이전. 알았어요? 요 절차를 거쳐야 단독 소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토지든지 토지만 잘라놓으면 이건 공유를 분할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1번처럼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일필 토지를 특정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 등기한 다음에 공유자 상호 간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해라. 이건 서로 명의신탁이 있다는 거야. 이건 B가 2분의 1을 명의신탁. 이건 서로가 상호 명의신탁을 했던 것처럼 봐가지고 이거 해지해가지고 지분을 가져가면 단독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 미음번 보세요.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나 소유권 이전 등인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게 아니라 포기한 사람이 의무자하고 나머지 공유자가 권리자 돼서 공동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집을 제3자에 처분하는 경우에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합유의 경우 뭐한다? 합유 명인 표시 변경. 지분을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 명인 표시 변경으로 갑니다.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돼.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종중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종중 대표자가 권리자다. 종중 대표자는 적격이 없고 누가 권리자다? 종중 자신. 즉 권리능력 사단이 자기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신청만 해줄 따름이에요. 그 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공유를 분할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농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했지. 이건 공유를 분할하면 단순히 지분대로 서로 잘라가는 건 새로운 취득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틀린 것들 다 원인을 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 등기에 대해서는 특히 거의 필요적문 암기해야 됩니다. 지상지역 전세권 용익권이라고 하죠. 공통점이 뭐냐? 부동산 일변 성립이 가능하지만 권리 일부 지분이 안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 부동산 일부라면 도면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 목적과 범위, 지역권 목적 범위 이외에 요역지, 성역지 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전세권은 목적이 없어요. 범위하고 전세금이나 전전세금. 임차권은 차임.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상권 중에 거기 보면 구분지상권은 상하의 범위를 기록하고 도면을 안냅니다. 그리고 계층적 구분건물 특정층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민법에서 배운 대로 허시되 전세권에서 자 지분 외에 용익권 성립할 수 없지만 그 대지권이 뭐냐 말하면 돼. 대지권이란 바로 지분을 말합니다. 구분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가지는 지분 권리. 이걸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이니까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 설정 못합니다. 농경지은 전세권 대상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거기 단독 신청이 특별 규정이 뭐냐. 의무자가 소재 불명일 때 재권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한다든가 혼동의 경우에 단독 신청이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이 종료된 후에만 가능하며 양도액을 써줘야 되고 항상 부기등기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임차권에 대해서는 특히 시험에 나오는 것이 언제냐? 거기 임대차 기한이 끝난 경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인 임차권 등기 이런 경우는
임차권 이전 등이나 전대 등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구분 임차권이라는 종류 자체가 없어요. 구분 임차, 구분 지상권, 구분 소유권 있지만 구분 임차권, 구분 전세권 이런 거 없어. 만들면 안 됩니다. 구분 지상권까지밖에 없어요. 자, 31번 문제 봅니다. 지상전세권 좀 틀린 거. 자, 1번 지상전세권 용익권이지 부동산 전부 또는 일부 다 됩니다. 일부일 땐 도면에 따라간다 했죠. 지상전세권 모두 존속권이 말리는 경우에도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중복해서 할 수 없다. 이유는 왜 그렇다? 왜 그렇다고? 후등기 저지력 때문에. 즉 형식적 확정력. 무효인 등기라도 말소하기 전에는 이와 양립한 등기를 할 수 없다 했지. 돼지껍데기 생각하시라겠어요. 그 다음 지상권이 지류나 전세권이 전세금 모두 그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 신청정보의 필요력으로 흠결치 각화된다 했는데 지상권에서는 뭐예요? 목적과 범위지. 지류는 임의적이야. 전세권의 전세금 필요적이죠. 그래서 지상권의 지류는 임의적 정보입니다. 지상권은 그래서 목적과 범위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3번이 틀리고 4번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 전세권의 범위는 모두 필요적 정보가 되고 지상전세권 모두 지분의 설정이 불가능하지 왜 안 보입니다. 용익하는 권리는 부동산 일부에 되지만 권리 일부인 지분에 성립할 수 없다 했지. 32번 보세요. 각종 등기를 차 권리에 관한 등기를 가장 옳은 걸 찾아라. 지상권 설정할 때는 뭐라고 했어 아까? 목적과 범위 즉 지료는 빠집니다. 요역 지역권 취득으로 인해서 지역권을 이전받은 자는 등기하여 지역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지역권이니까 뭐예요? 지역권 토지에 지역권 토지가 토지 편익일 지역권은 다시 한번 역이란 건 편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역권이 아니고 지역권이라 했잖아. 토지가 편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다. 그럼 이걸로 통을 이용하고 있다. 통행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편익을 제공, 편익 제공지를 승역지 받는 걸 요역지라고 그래. 요역지는 일필지 전부일 것이면 보상 요건이지. 승역지는 전부일 상관이 없어. 그럼 만약에 요역지가 A가 C한테 10번지 토지 팔아서 이전 등기했어. 그럼 이 토지에 뭐가 붙어있다고? 지역권이 붙어있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지역권을 딱 이전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소유권 이전해 가면 이 땅에는 뭐가 붙었어? 지역권 토지에 권리가 붙어. 인여권이 아니고 토지에 서비스가 붙어있다는 거야. 여기라는 건 서비스야. 이 땅을 옆 땅을 이용할 수 권리가 붙어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도로 지역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만 소유권 이전 받으면 지역권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다음에 등기하여 지역권 취득은 틀린 것이며 전세권이 만료된 후라면 전세금 반환 채권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제3자한테 일부 양도할 수 있고 양도액을 기록하며 전세권 일부 전등기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했죠. 만료 후 기간 만료 후에 되는 거예요. 만료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4번 임차권 설정리 신청센 범위와 차임을 반드시 필요적 정보 차임이라고 했지. 범위나 차임. 승역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해서 의무자일 수 없다. 의무자는 누구야? 일반적으로 의무자. 승역 얘가 의무자, 얘가 권리자인데 의무자는 승역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통역지 지상권자나 통역지 전세권자 다 의무자 될 수 있어요. 즉 지금 소유자일 땐 이 승역 소유자가 설정할 수 있지만 이 소유자가 11번지를 C한테 지상권 설정해서 지상권자 이용하고 있어. 그러면 요 A가 내 요 땅 좀 밟고 다니자. 누구한테 얘기해? 현재 용익권인 지상권자한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등기된 부기 등기로서 지역권 등기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권 승역지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해서 의무자일 수 없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도 될 수 있고 전세권자 다 할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33번 임차권 등기 중 옳은 거.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오면 임대차 끝나야 된다 했지. 주택 임차권 등기가 경류했다면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나 전대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차 종료된 거기 때문에 새로 이전 전대 등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번 지문처럼 공중 공간 지하 공간 상하의 범위를 주해서 구분 임차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없어. 구분 지상권과 구분 소유권밖에 없다 했지. 임의로 창설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차임을 반드시 쓰지만 보증금은 필요적 정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 부지에 대한 임대차 존속기간을 송전선이 존속기간 이런 식으로 불확정 기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몇 년 이렇게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라 불확정 기간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5번 토지거래 허가기관의 토지에 관해서 임차권 등기할 때 허가서를 제공해야 된다. 허가서는 소유권과 지상권만 해당되지 임차권이나 나머지 권리는 해당상이 없어.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소유권, 지상권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담보권 등기 중에서 특히 시험 많이 나온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의 특징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말을 써야 돼. 그다음에 채무자 표시는 연대 채무자라도 단순 채무자로 쓰고 근저당이라는 취지 뜻이 들어가 있어야 돼. 부정성이 완화된다는 것은 채권액이 증감 변동되더라도 변경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여러 명일지라도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쓰며 이자는 등기상이 아니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약정을 하더라도 등기상은 아니다는 겁니다. 채무자 변경이 있으면 근저당권 변경 등기하며 채권자 변경이 있으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한다. 등기 형식이 다 부기등록 하되 원인을 쓰는 방법이 다릅니다. 채무자가 바뀌면 인수란 말이 들어가 채권자가 바뀌면 양도라는 표현을 써야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리를 민법상 이런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저당권에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인 당사자 간에 늘 채권자 측이 바뀌었다. 채권자. 이게 근저당권자지. 채무자 측이 바뀐다. 근저당권 설정자. 어떤 쪽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 채권자 측이 바뀌었다. 채무자 측이 바뀌었다. 그럼 무슨 등기냐? 채권자 측이 바뀌었으면 얘가 근저당권자였는데 근저당권자가 바뀐 거니까 주체가 바뀌었어. 권자가. 그러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 하면 이전 등기. 수익권 이외 등기니까 부기 등기로 한단 말이야. 채무자가 바뀐다. 그러면 이때는 근저당권 내용이 바뀌었어. 근저당권 변경 등기 해 주는 겁니다. 변경. 그래서 이때 원인 쓸 때 채권자 바뀌면 주체는 누구냐? 채권자 바뀌었으면 여기서 요 현재 채권자 내가 너한테 양도할게. 즉 A한테 받을 돈인데 네가 대신 받아가자라라고 이쪽 얘기합니다. 이거는 양도. 요 양도 주체가 양도 넘긴다 이런 말 양도. 근데 이게 언제에 따라 용어만 다른 거야. 즉 결산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용어만 다릅니다. 즉 채권 최고액이 확정되기 전 결산기 전에는 이 근저당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전에 꼭 계속적인 거래 관계인 당사자 간에 증감 변동한 다수의 채권 관계를 결산기 일정 한도까지 여기 채권 최고액으로 정해놓는다 했죠. 요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결산기 가봐야 아는데 결산기 전에 여기 다수의 불특정 채권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증감 변동하고 있으니까 채권이 오늘은 1억 한 이틀 때 돈 갚았더니 이제 5천만 원 3일 때 또 물건 또 왔더니 또 3억 왔다 갔다 변동돼. 그럼 그때마다 이전 이거 채권액을 증감 변동하는데 일 때마다 변경이 할 수 없다는 거야. 채권 최고액 3억 써놓고 요 범위 내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계약 결산기 전에는 개개의 채권 채무 관계를 양도하거나 인수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는 양도가 결산기 전이란 말 들어가면 이때는 채권자의 지위를 넘겨야 돼. 이걸 계약 당사자 지위 양도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결산기에 가야 아 채권 2억 딱 확정돼. 그러면 확정된 채권의 양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채권자 바뀌면 양도했다. 결산기 전이면 계약 양도라 이렇게 용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자 바뀐다면 채무자는 이 현재 채무자가 D한테 네가 갚아줘 이게 아니야. 인수 받는 이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야.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건 뭐야? 인수. 네 부채를 인수 떠안겠다. 인수하겠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결산기 전에는 개개의 채무를 인수할 수 없어. 채무자의 지위를 인수해. 이걸 계약 당사자 지위 인수니까 계약 인수라는 용어 쓰는 거야. 계약 인수. 여기는 확정된 채무에 대한 면책적이거나 중첩적 인수가 돼버려. 자 이렇게 원인이 등기 원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잘 보여야 돼. 등기 원인 쓰는 방법. 근저당권에서는 자 근저당권자 바뀌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는데 원인은 계약 양도냐 채권 양도를 판별하려면 결산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 달라져. 즉 채권 최고액 확정 전 결산기 전이란 말이 꼭 들어간다면 반드시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거야. 채권자 바뀌면 계약 양도, 채무자 바뀌면 계약 인수 이런 말 써야지. 확정 전에 채권 양도라는 말씀은 무조건 할 수가 없어. 이전 등기 못 합니다. 알았어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17페이지 그 도표 설명입니다. 그래서 34번 문제 보면 틀린 거. 동일 부동산에는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채권 최고액 3억 써놨으면 계약 산장이면
근저당권 등기 몇 건을 한 말이야? 한 건 해야 되는데 채권자가 야 뭔가 엄청나게 설정했다가 보여줄까? 그래 천만 원짜리 30건을 도배해버리자 등기비에 이거 3억짜리가 천만 30개로 쪼개서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한 건의 계약서 하나의 등기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 여러 건의 계약 여러 건의 설정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근저당이 남아 있어야 되고 채무자 표시가 있어야 되고 채권 체유액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필력 정보라겠지 이거는. 3번 질문 보세요. 피담보 채권 동그라미 확정 동그라미 전. 자 채권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거기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양도했어. 그러면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뭐라고 쓴다? 전이니까. 전이니까 뭐라고 쓴다? 계약 양도. 전이니까 계약 양도. 이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인 주등기인 설정 등기가 말소일 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5번 질문 보세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 채무자의 지위를 전부 인수했어요. 채무자의 지위를 전부 인수해서 확정 전에 그럼 어떤 말이 들어간다? 계약 인수란 말 써야지 채무 인수란 말이 들어가면 다 틀립니다. 채무 인수라고 해서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인수란 표현을 써야지 계약 인수. 이 용어들을 잘 알아. 이게 출제할 때 이거 하나씩 바꿔 최근에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특히 주의할 게 확정 전이란 말씀 반드시 계약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최근에 또 어떻게 나왔어? 확정 전에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럼 맞지. 거꾸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확정 전에는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나 확정 전에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이지. 예. 이렇게 그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이란 말이 들어가면 확정 전. 절세한기 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계약이라는 단어 꼭 들어가야 돼. 채권자 바뀐 양도란 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보세요. 담보물권 등기 중 틀린 걸 찾으라겠어요.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권 평가액을 써주라. 평가액. 그 다음 일필 토지의 특정 일부를 객체로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지만 즉 부동산 일부에는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못한다 했지. 방한칸만 저당권 설정해주세요. 못한다 했어요. 구분 건물 전부를 목적으로 건물 부분만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 건물 부분만 안 되지. 왜? 바늘만. 실만 따로 못한다 했지.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얘기했잖아. 구분 건물과. 일체로 취급해. 건물과 대지권을 일체 하나의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했어요. 그래서 건물만 저당권 설정이 못하는 겁니다. 채권의 일부에는 대위변제를 해버리면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죠. 일부를 대위 갚았다 그 부분만 이전한다는 거야. 지분으로 이전되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 채무액 채무자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존속기한은 임의적 정보니까 약정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미음번 근저당권 설정 후 목적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변제로 인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요건 주의해야 됩니다. 권리자 의무자 할 때 종종 출제했던 거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야?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누가 의무자냐?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 누굴 상대로 본등기 청구하냐? 이게 많이 나왔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당권에서 누가 바뀌느냐 잘 보세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서 저당권 설정 후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이 사람 뭐래?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이 상태에서 자 목적 부동산이 넘어갔어. 이게 넘어갔어. 소유권이 넘어갔어. 이게 뭐야? 제3취득자가 생겼다. 이 상태에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게 되면 당연히 얘가 의무자예요.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그럼 권리자가 누구냐? 자 여기서 권리자를 판단해보자. 근데 원인 뭐냐에 따라서 돈을 갚아서 이걸 말소하느냐 원인 무효의 저당권이기 때문에 말소하느냐 이 두 가지 나눠서 자 변제 일반적인 변제 변제를 인한 경우 저당권 말소 청구권자는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 하는 것이고 종전 소유자도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 무효의 저당권이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만 말소 청구했을 뿐 종전 소유자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 목적 부동산이 제3자 이전돼서
제3주택자가 생긴 경우에 저당권 말소할 때의 권리자는 변제라고 했으면 현재 소유자인 제3주택자 또는 종전 소유자 즉 설정자 다 되는 것이고 원인 무효라면 현재 소유자만 말소청구권이 있다 얘기예요. 알았어요? 이 부분이 출제가 됐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미음 번은 목적 부동산 소유권 이전됐으니까 변제로 인한 경우 요걸 변제로 인한 경우 그럼 누가 권리자다?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 예, 제3주택자 또는 종전 소유자 다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비읍번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 근저당권 설정자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증명정보를 제공해야 되느냐 근저당권 물권이기 때문에 물상보증인이라도 그 사람이 승낙증명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서류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설정자에 관련된 승낙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낙서를 내는 건 아니다는 거죠. 등기할 때. 자 그러면 다음에 환매와 신탁 등기, 환매 등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등기 필정보 얘기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되 신청 정보 두 장 쓴다. 즉 별개 신청 정보 이거 꼭 기억하고 그다음에 매매 대금과 비용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필요적 정보니 기간은 임의적이다. 공동 신청하지만 의무자 인감 증명과 등기 필정을 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부기 등기로 하며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새로운 이전 등기로 하며 이때 당해 환매 특약 등이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요 환매 특약 등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 꼭 기억해야 되고 신탁 등기 지금 현재는 수탁자 단독 신청 다 바뀌어 있는 상태고 수익자 또 위탁자 수탁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고 대위할 때는 동시 일괄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에 신탁 등기 관련해서 자 신탁 등기나 그 말소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동시에 말소도 일괄 동시 이런 말 써야 돼. 별개의 신청 정보라 쓰면 다 틀립니다. 등기 형식은 자 잘 보세요. 신탁원본 부동산마다 만들어서 별개의 신탁원본을 내야 되고 신탁원본 등기관 현재 작성합니다. 등기로 일부며 여러 명의 수탁자 있을 때는 합유 관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합유 등기 형식 주등기를 찾아야 돼. 부등기로 한다 그러면 다 틀려. 동일한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를 쓴다 해야지 별개의 순위번호 다른 순위번호 하면 다 틀려요. 이런 게 신탁 등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36번 보시면 잘못된 걸 찾으라 했는데 첫째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등기가 별개의 신청 정보 그 다음에 동시 신청 이 말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매권 특약 등기를 한 때는 제3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물 매각 즉 매각은 경매입니다. 경매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이나 저당권 등기 앞서는 환매 특약 등기는 말소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 환매권의 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로 매수인 의무자 즉 매매와 반대로 가서 매도인 권리자 매수인 의무자 돼서 신청하며 당사 특약이 있는 경우 제3자를 환매권자나 환매 특약 등기 신청 가능하다? 이건 할 수가 없어. 환매권자 항상 누구다? 매도인밖에 안 됩니다. 제3자를 환매권자를 하려면 환매 특약 등기 하고 이전 받아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제3자를 환매권자로 특약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매매에서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자 이렇게 가 매매 환매한 다시 거꾸로 사후는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 돼서 매도인이 뭐가 된다? 환매권자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C를 환매권자로 하라 이해 안 돼요. 환매 특약 등기 하고 이전해 줘야지 제3자를 환매권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다음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과 동시한다는 점에서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내지 않지. 왜? 매수인이 등기필 정보 없으니까. 환매 기간이 지나서 환매권 소멸했을 때 이때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만 이전 등기를 하고 등기관 직권 말소하며 그냥 환매권 기간이 지나버리거나 환매권이 소멸해서 없어졌을 때는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그다음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 37번 신탁 등기 신청 해당 신탁한 권리 이전 보조 설정 신청과 동시에 한 건으로 즉 일괄 신청한다. 이 말 기억해야 되고 신탁자에 속해야 된 경우나 회복한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 단독을 신청하되 수익자 위탁자는 수위 수탁자 단독 대위한다 대위 그 다음에 수탁자 두 명 이상일 때는 뭐라고 한다 합유관계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등기부에도 적어줍니다. 합유관계 합유자 누구누구라고 다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신청할 때 매 부동산마다 신탁 원부를 낸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되며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한 다음에 등기록에 신탁 원부 번호를 다 써야 됩니다. 신탁 원부 등기부 일부며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면 반드시 따로 신청해야 돼. 포함시켜서 발급한다. 신청했을 때만. 이 신탁 원부는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서 신청해야지 인터넷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 구분건물 대지권 등기서 아까 구분건물 등기 특징을 얘기했어요. 대지권 등기는 아까 설명했지. 토지건물 일체 취급한다.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데 일동 건물 표제부는 대목토 대지권이 목적인 토지 표시했었고 전유음 표준 대표 대지권 표시했다.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에 대지권이라는 취지 뜻의 등기를 직권으로 했다. 그치? 그래서 대지권 취지 직권 토지 등기부 해당구. 자 그럼 38번 보세요. 대지권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 자 이것은 4번 질문 보세요.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라는 경우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록의 표제부가 아니라 어디에 해당구 즉 갑곳들 을구에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한다. 그래서 요 내용은 작년에 나왔듯이 대지권이란 뜻. 자, 먼저 건물 짓려면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해서 대지라고 해서 건축법상 지적에선 대라고 있고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야 건물 짓니다. 그럼 대지 사용할 권리면 땅을 3원대 소유권을 취득했다. 타인 땅에 지상권 설정해서 타인 땅에 전세권 설정해서 타인 땅에 임차권 설정해서 그럼 이런 권리들이 있으면 건물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따라서 대지 사용권이 될 수 없는 건 작년 문제처럼 지역권은 대지권이 될 수 없지. 왜? 건물 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지 사용권을 가진 자가 건물 졌다. 그럼 일반 건물이면 토지 건물 별개 부동산인데 이게 구분 건물이 되었어. 구분 건물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건물과 토지 일체로 취급해. 그래서 건물과 일체가 돼서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이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대지권. 이 대지 사용권을 뭐라고 한다? 대지권. 그럼 대지권은 뭐란 얘기야? 대지권은 이것은 바로 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분 건물 101호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토지 혼자 다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101호 소유자 예를 들어서 13,500분에 여기 127만 꿈 있다. 그럼 이게 이 대지권 지분이 토지 지분이 소유권 대지권은 소유권 지분에 대해서 이만큼 있다는 거.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지상권에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대지권은 자 보세요. 대지권은 지분이므로 대지권 위에 대지권 위에다가 뭘 설정할 수 없다?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없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전세권자가 아파트를 졌다 그러면 전세권은 대지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토지의 전세권은 구분 건물 대지권이 될 수가 있다. 알았어요? 자 다시 대지권에는 전세권 등기를 못하지만 전세권은 대지권이 될 수 있다. 요 말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 이런 내용을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그 말이 이렇게 아직 이해 못한 거예요.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부여설명. 전세권 대지권 될 수 있다는 것은 땅을 사서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에 B라는 사람이 토지 전세권을 설정해서 B가 아파트를 줬어. 그럼 뭐가 됐다? 토지 전세권이 대지권이 된 거야. 건물 일체가 된 거야. 근데 자 101호 소유자가 자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지권은 뭐라고 했어? 소유권이든 뭐든 다 지분이라고 했지. 이 대지권은 지분 개념이다. 지분. 이 대지권 위에 눈에 안 보이니까 용익권 설정할 수 없다 했지. 부동산 일부에는 용익권 설정할 수 있지만 권리 일부 뭐라고 해서 지분. 지분 눈에 보여 안 보여? 이거 보는 사람 공부하지 마시라고 했지. 남들이 못 보는 혼자 본다. 그럼 특수능력자야. 공부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다시 보세요. 자 부동산 일부 눈에 보여 안 보여?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인다? 보여. 이거 못 보이 안 보이면 장님이야. 토지 일부 건물 일부 보여야 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고 권리 일부 이게 뭐라고? 지분이야. 이거 지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안 보이는 거 거꾸로 보인다 억지 주장하지 말고 여기서 자 용익물권과 임차권 부동산 특정을 위해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이건 안 된다 했잖아.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는 특정을 위해 안 되지만 지분 후에 성립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전성을 전제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기입 등이 다 성립한다 했지. 그러면 여기 지분이니까 지분 후에 용익권 설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대지권 위에 용익권, 지상권, 전세권 설정할 수 없어. 그러나 토지 전세권적 아파트를 지면 전세권이 대지권이 된 거야. 알았어요? 요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이해. 그래서 자, 4번 지문처럼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권리 목적인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다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를 한다 했지. 토지 등기로 이 표제부가 아니라 해당구, 즉 갑구토를 을구. 여기서 뭐예요? 소유권 대지권이면 갑구요, 지상전세권 임차권을 을구에 써주는 거예요. 토지 등기 을구에. 그 다음 구분건물 대지권 등기를 한 이후에도 실행할 수 있는 등기를 찾아봐라. 자, 이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1차가 되니까 바늘과 실의 관계라 했죠. 이건 바늘과 왔다. 건물이 이 대지권은 실과 왔다. 실을 바늘에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서 같이 움직여라. 하나의 부동산처럼 움직여라. 그럼 뭐야? 분리처분 금지니까 분리처분을 할 수 없어. 나는 따로 건물만, 건물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대지권만, 토지만 이전하, 대지권만 토지, 대지권을 이전하거나 대지권을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다. 즉 토지에 대해서만 따로, 건물 따로따로 못 간다는 거야. 함께 움직여야 돼. 바늘 가면 실 가야 돼. 건물 이전하면 대지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알아서 일체로 움직인다고, 일체로. 따라서 39번은 건물만 이전 안 돼. 건물만 저당권 안 돼. 4번 지문은 건물만, 참, 대지권이 목적인 권리만 이전 안 되고 대지권이 목적인 권리만 저당권. 여기 대지권이 목적인 권리가 뭐야? 소유권이면 토지 소유권만 이전, 지상권이면 지상권만 이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지역권 어떠냐? 이건 배타성이 없어. 그냥 여기 좀 이용하겠습니다. 이런 상관없다는 거야. 지역권 설정 불처분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다음 가등기에 대해서, 첫째,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와 없는 걸 구별 잘해야 됩니다.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지조건부, 여기 청구권 가등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채권적 청구권을 말한다.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건데 이 청구권은 권리에 대한 청구권, 권리, 권리에 부동산 표시는 없죠.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 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적 청구권일지라도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일 청구권 보전할 필요가 있지만 종기부, 해제조건부 이것은 가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겐 본등기 절차 중에서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신청이 특례 중에서 거기 보면 아 여긴 설명 없지만 자 가등기에겐 본등기는 이거는 공동만 되는데 거기 보면 수인이 가등기권자 일부와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전원명이나 전변 본등기는 안 된다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본등기 청구 상대방이 누구냐? 가등기 당시 의무자이지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원칙이다. 그래서 이게 중간 처분 등기라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기 간단간단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가등기는 본등기 하면 자 가등기는 가등기했어. 그럼 뭐야? 장차하게 본등기 순위만 보존하고 물권변동 효력이 없지. 그럼 각종 처분행위 할 수 있어. 나중에 본등기 해버리면 이 본등기했을 때 뭐가 생긴다? 물권변동이 생긴다. 즉 물권변동은 소급효가 없다. 소급하지 않고 언제? 본등기한 때. 다만 뭐만? 순위만 가등기시. 그럼 여기 가등기 본등기 사이 끼인 등기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중간처분등기라고 한다. 중간. 요 중간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중간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본등기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양립이 안 돼.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원칙적으로 다 직권말소가 원칙입니다. 직권말소가 된다. 이때 원칙적이란 말을 썼다는 것은 전부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이라 즉 전부란 말, 전부를 예외 없이 이런 말이야. 예외 없이. 전부 예외 없이니까 예외가 있어. 예외가 뭐냐? 예외. 직권말소 하되 다만 두 가지 제외돼. 첫째, 당해 가등일 목적이었다든가. 두 번째, 가등기 전위 권리에 기한. 이런 표현하면 이건 말소만 안 된다. 여기서 당해와 같은 말이 뭐냐? 해당 가등일 목적이었다. 가등기 상위 권리 목적이었다. 가등기 자체를 목적이었다. 이것은 같은 표현이야. 전위란 말은 뭐 같으냐? 대항력이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은 전위 권리와 똑같은 말이야. 동시 존재할 수 있다면 양립이 된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순위만 뒤로 밀 뿐, 직권말소한 후순위 뒤로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립할 수 있냐 없냐는 개별적 권리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문제를 놓고 보겠습니다. 40번 문제.
가등기원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봐라. 첫째, 자, 가등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이 오늘 등기가 다 끝나갔어. 자, 가등기의 간단하게 몇 가지 기출 지문들만 연습할 건데 너무 양이 많아요.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게 되면 물권 변동 이런 가등기 소급하냐? 물권 변동 소급이 없어 본등기한테. 가등기 권리의 설정이나 변경, 소멸청구를 보호조항을 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이 정지조건부 허용되죠. 여기 시기부 정지조건 시기 정장 된다. 시기부 정지조건부 장래 확정 청구권 가등기 할 수 있어. 이중 가등기 허용된다. 그렇죠. 왜? 채권이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어 그런 겁니다. 여러 개의 가등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의무자 사망했다면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을 생략하고 권리자 공동 직접 본등기 이게 바로 포괄승계인 즉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했어요. 8년 가등기에서 보전 순위 보전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 변동 청구 양도했을 때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로 하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아까 등기 형식량을 얘기할 때 가등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다 했지 모든 걸 누가 결정했어? 본등기가 결정했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등기, 가등기가 갑구할 거면 역시 갑구. 이게 본등기 을구 역시 을구 누가 결정했다 다 본등기가 즉 독립변수는 본등기 이건 종속변수에 불과해 그럼 가등기는 주등기일 수도 있고 부기등기일 수 있어 그러나 한 번 된 가등기를 이전하거나 이걸 이전하거나 가등기 상위 권리 목적할 때 이건 다 부기등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나 가등기 상위 권리와 관련된 거 이건 다 뭐로 한다 부기등기로 그럼 가등기 자체는 뭐냐 알 수 없어 본등기가 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등기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주등기로 전세권 이전 등기를 가등기하려고 그래 전세권 이전이 부기등기로 함으로 그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그러면 일단 가등기 됐다 그 이전할 땐 다 이건 부기등기로 한단 말이야 요 말을 구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B번 계약 해지나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 왜 그러냐 계약 해지나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권 뭐다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 못하는 거야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 가등기 가처분명령 딱 밑을 치고 이건 촉탁등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지 단독신청 가등기 가처분명령 단독신청 촉탁이라는 말씀은 다 틀려요 2번 지상권 설정 가등기에 의해서 지상권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등인 직권 말소 왜 지상권과 전세권은 배타성이 있어서 동시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직권 말소된다. 왜? 이건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권 가등기에 본등기했을 때 등기원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용익권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왜? 양립되니까. 동시존재하니까. 저당권과 예를 들어서 이걸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가등기 누가 있느냐 저당권자 가등기 나왔어 즉 A 소유 부동산을 B한테 뭐 했다 먼저 저당권 설정 가등기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게 아니라 설정 가등기를 먼저 해놨어 그럼 B는 아직 저당권자 안 됐지 본등기래야 돼 이걸 날짜가 며칠이냐 이거를 만약에 지금 9월 10일 날 저당권 가등기하고 여기에 10월 지금 8일 날 지금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 전세권 10월 8일 날 전세권 등기했어. 지금 시 앞으로. 알았어요? 그럼 시는 전세권 취득했지 10월 8일 날. 근데 얘가 10월 10일 날 본등기해 버렸어. 그럼 어디? 10월 10일 날 저당권 본등기해 버리면 저당권자는 10월 10일 날 뭘 취득 여기 저당권자는 10월 10일 날 저당권을 취득해. 소급이 없으니까 다만 순위는 1순위 따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는 중간 처분 등기인 요 전세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저당권과 전세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냐? 존재할 수 있어. 양립이 돼. 그러니까 후순위 바뀐 거야. 얘는 2순위. 없을 땐 실질적으로 선순위였지만 얘가 1순위자가 되니까 2순위 밀려난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면 후순위로 바뀐다. 그래서 저당권과 용익권은 양립 가능. 용익권은 상호간은 양립할 수 없어. 지상권, 전세권 서로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다 출제된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읒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이 가등기권자 있을 때 그중 일부 가등기권자 지분만 본등기할 수가 있다 있지. 뭐가 된다? 전원명의가 안 되지. 지분만 본등기 된다 했어요. 그래서 자 옳은 걸 찾으라 했을 때 지금 체크된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다음 40일 보세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했을 때 직권 말소되지 않는 걸 찾아라. 가등 이후에 한 등기, 요 등기 중에서 직권 말소 안 되는 걸 찾아라. 그럼 안 되는 거 뭐야? 당해. 요 직권 말소 안 되는 거 당해 전. 당해란 해당, 상, 자체, 대항력. 이걸 찾아야 돼. 그럼 거기 나열된 게 당해 전 있나 보시면 딱 보니까 5번. 당해 가등기 상. 가등기 권리에 대한 가처분 등기. 요 가등기 자체와 똑같은 거 요거는 중간 처분 등기지만 요거와 동격이기 때문에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40번. 가등기 관련 내용 틀린 거. 소유권 보존 가등기 할 수가 없다. 왜? 원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물권을 취득한 상태야. 보존 가등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인 중복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권리가 없다. 왜? 가등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직 물권을 취득 못했잖아요. 청구권만 있는 상태. 채권자야. 3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해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등기관은 그 본등기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직권 말소는 언제 되는 거야? 29조 1호 2호 위반. 직권 말소. 직권 말소 되는 것은 자 29조 각하 사유 중 제2호. 이게 뭐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첨부 정보 청산 절차 거쳤다. 청산했다는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첨부 정보를 안 냈다는 거예요. 첨부 정보. 이건 제9호 위반이에요. 9. 29 각하서 11가지 중에 9번째 위반입니다. 그러면 위반됐어도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직권 말소. 그다음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본등기 의무자는 누구냐? 가등기할 때의 소유자. 즉 종전 소유자이지 제3취득자가 아니라겠지.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걸 한 단어처럼 생각하라고 해서 이루어진 가등기도 가등기 임으로 즉 단독으로 했을 뿐이라는 거야. 그 말소는 통상 가등기 절차에 따라 말소하는 거지 민사집행법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이의신청 방법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복잡한 문제 나왔습니다. 지문이. 이런 건 답이 안 되는 겁니다. 다.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변경 강론적인 문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